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최우선 영단어 2000 시즌 3. 오늘은 146일째가 되겠고요. 오늘도 최우선 순위 단어 10개와 그리고 활용예문 10개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sure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해변 또는 해안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Let's walk. 걷자, 우리 걷자. Along, 어디 어디를 따라서 라는 전치사가 되겠고요. The sandy shore. 이때 sandy 하면 모래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sandy shore 하면 모래 해변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즉, 전체적 의미는 Let's walk along the sandy shore. 우리 모래 해변을 따라 걷자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brush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솔질하다 또는 빗질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You, 너는 need to 동사 원형하면 뭐뭐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need to brush 빗을 필요가 있다. Your, 너의 hair, 머리를. 즉, 전체적 의미는 You need to brush your hair. 너는 머리를 좀 빗어야 될것 같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parent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pattern 또는 형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그는 has 가지고 있다. A good, 좋은 sleeping pattern, 수면 패턴을. 이때 sleeping pattern 하면 수면 패턴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즉, 전체적 의미는 He has a good sleeping pattern. 그는 좋은 수면 패턴을 가지고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frozen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냉동의 또는 얼어붙은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나는 put, 넣었다. 이때 put 하면 원형이나 과거형이나 동일하고요. 이때는 과거형으로 쓰였습니다. Frozen food 하면 냉동식품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In the oven, 오븐 안에. 즉, 전체적 의미는 I put frozen food in the oven. 나는 냉동식품을 오븐에 넣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powder.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가루, 분말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add, 첨가해라. some, 약간의 chili powder. 이때 chili powder 하면 고춧가루라는 뜻이 되겠고요. 즉, 전체적 의미는 add some chili powder. 약간의 고춧가루를 첨가해라, 넣어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long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거리나 길이나 시간 등이 긴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그녀는 has 가지고 있다.
long, 긴, brown hair, 갈색 머리를. 즉, 전체적 의미는 she has long brown hair. 그녀는 긴 갈색 머리를 가지고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screen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화면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saw, 보았다. 이때 saw 하면 see, 보다라는 동사의 과거형이 되겠고요. A movie, 영화를 보았다. On the big screen, 큰 화면으로. 이때 big screen 하면 큰 화면, 큰 영상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즉, 전체적 의미는 We saw a movie on the big screen. 우리는 큰 화면으로 영화를 보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Hi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끝부분에 있는 GH는 이번 단어에서 묵음이라서 발음이 되지 않습니다. 품사는 형용사, 뜻은 정도나 가격이나 양이나 높이 등이 높은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he price, 이때 price 하면 가격, 물가라는 명사가 되겠고요. 물가가 is too, 너무 high, 높다. These days, 요즘. 즉, 전체적 의미는 The price is too high these days. 물가가 요즘 너무 높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net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그물 또는 그물망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그는 cast. 이때 cast는 원형이나 과거형이나 동일하고요. 이때는 과거형으로 쓰였습니다. cast 하면 그물 등을 던지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The fishing net. 이때 fishing net 하면 낚시 그물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nto the sea, 바다 안에. 즉, 전체적 의미는 he cast the fishing net into the sea. 그는 바다에 낚시 그물을 던졌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new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새로운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나는 만들었다. New friends, 새 친구들을 at the meeting, 그 모임에서. 즉, 전체적 의미는 I made new friends at the meeting. 나는 그 모임에서 새 친구들을 사귀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단어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해변, 해안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shore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솔질하다, 빗질하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brush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pattern, 형태라는 뜻이 되겠고요. pattern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냉동의, 얼어붙은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frozen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가루, 분말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powder, powder, powder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거리나 길이나 시간 등이 긴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long, long, long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화면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screen, screen, screen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정도나 가격이나 양이나 높이 등이 높은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high, high, high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그물망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net, net, ne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새로운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new, new, new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예문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역시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우리 모래 해변을 따라 걷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Let's walk along the sandy shore. Let's walk along the sandy shore. Let's walk along the sandy shore. 다음 문장은요, 너는 머리를 좀 빗어야 될것 같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You need to brush your hair. You need to brush your hair. You need to brush your hair. 이번 문장은요, 그는 좋은 수면 패턴을 가지고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He has a good sleeping pattern. He has a good sleeping pattern. He has a good sleeping pattern. 다음 문장은요, 나는 냉동식품을 오븐에 넣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put frozen food in the oven. I put frozen food in the oven. I put frozen food in the oven. 이번 문장은요, 약간의 고춧가루를 첨가해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Add some chili powder. Add some chili powder. Add some chili powder. 다음 문장은요, 그녀는 긴 갈색 머리를 가지고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She has long brown hair. She has long brown hair. She has long brown hair. 이번 문장은요, 우리는 큰 화면으로 영화를 보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We saw a movie on the big screen. We saw a movie on the big screen. We saw a movie on the big screen. 다음 문장은요, 물가가 요즘 너무 높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e price is too high these days.
The price is too high these days. The price is too high these days. 이번 문장은요, 그는 바다에 낚시 그물을 던졌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He cast the fishing net into the sea. He cast the fishing net into the sea. He cast the fishing net into the sea. 다음 문장은 나는 모임에서 새 친구들을 사귀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made new friends at the meeting. I made new friends at the meeting. I made new friends at the meeting.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